유다인들의 정통,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저게 뭐요? 그러게 말이요.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소. 그뿐이요. 지켜야 할 관습이 더 많소. 잔이나 단지나 노그릇 같은 것도 잘 씻는 일로 지켜야 하지요. 예수님 외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양 가르친다 했습니다. 아니, 이사야의 예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은 바로 당신들과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고집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새겨 들으세요. 무엇이든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지요. 자네, 날 더럽히지 말게. 엊그제 자네가 내뿜는 마음을 내가 뒤집었었어. 미안하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지? 앞으로 조심하겠네. 내가 좀 심했지. 우리 모두 악한 생각들을 벗어버리자고. 서로 깨끗해지세. 그러게 말세. 뭐 좋은 거라고 악한 생각을 마음에 두고 살아. 마음 청소 좀 해야겠어.